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겨울에 목 감기에 좋은 배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감자 이렇게 대추 한 10개 정도 하고요. 꿀 좀 준비하시고요. 배 저는 3개 준비했는데 뭐 배는 얼마든지 준비하시면 돼요. 배가 혹시 너무 달면 꿀은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껍질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 껍질이 찝찝하다 생각되시면 또 껍질은 또 깎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요. 생강을 한 50g 정도 넣어줄게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껍질째로 넣겠습니다. 좀 얇게. 대추는요, 잘라서. 물이 빨리 스며들어서 빨리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이 잘 우러납니다. 대추는 많이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물을 종이컵 하나 넣고요. 이렇게 한 4스푼 정도 되는데요. 꿀은 원하시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줍니다. 배가 완전히 뭉그러질 정도로 끓여주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끓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끓고 있죠. 근데 이게 아직 더 끓여야 돼요. 이게 배가요, 이렇게 건드리면 푹푹 다 문드러질 정도로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낮춰서요, 이대로 대추와 생강은요, 아래쪽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배가요, 자꾸 푹 물러지면서 물이 많아집니다.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생강 향과 대추 향과 그리고 배가 이렇게 끓여지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 배도 많이 불렀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혜줌해서 짜주시면 좋고요. 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감기가 걸려서 있거나 또 한잔 하시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떠서 한잔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만 살짝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잔 하시고요. 어우 맛있어요. 부직포도 괜찮고요. 면포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짤 수 있는 곳에 넣어서 짜시면 돼요. 배즙을요, 집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짜 드시면 됩니다. 또 뜨겁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거는요 이렇게 받치도록 해놓고요. 그냥 누르고요. 여기 위에다가 아주 무거운 걸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방에 있는 살림 중에서요 가장 무거운 거 뭐든지 좋습니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주변에 보이는 거죠. 고추장 단지가 보이거든요. 고추장 단지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냄비에 물을 채워서 올려줘도 되고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저는 마침 앞에 고추장 단지가 보여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고추장 지금 들어있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서 몇 시간 놔두면 제일 좋아요. 이제 물기가 거의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남은 물기를 좀 이렇게 마저 짜주고요. 배 3개에서 이렇게 나온 물입니다. 이거는 도로 있죠. 냄비에 넣고 한 번 더 이제 따뜻하게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이거 남은 거는요, 다시 이렇게 해서 그냥 더 놔두면 돼요. 놔두면 나중에 물 마저 빠지면 그때 마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끓이시든지 아니면 바로 병에 넣어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요 바로 조금씩 데워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실 만큼만 데워서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남아두는 혹시 배가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좋아요. 겨울철 이렇게 따뜻하게 배즙 한 잔 건강에 좋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